죄식당.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제가 토마호크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. 넌테이크 넌테이크 하잖아. 예전에 제가 스테이크를 우결녀한테 이렇게 대접하려고 이렇게 다쳤거든. 근데 그때 이제 논란이 됐어요. 웃긴 게 고기를 못 구워서 논란이 됐어. 아니 그게 존나 어이없는 게 나는 살면서 처음이야. 아니 요리를 못한다고 욕을 먹을 순 있어요. 근데 고기를 못 구워서 욕먹는 게 생고기 아니었어 씨발아. 요즘 게다가 여러분 소고기 거의 생고기처럼 먹어요. 일단 시작부터 소금 투성이다. 채소도 생으로 주고. 아하. 소도 원래 구워. 고기는 또 태웠다. 원래 미국은 가짜 뉴스까지. 아니 구수가 없어. 아 내가 고기 구운 게 있어요? 이 새끼는 욕 먹어도 싸다. 여러분들 레오를 안 드세요? 뭔 걸 굳이 구워? 못 구웠다고 개 뭐라 하더니 내 특혜덕까지 폭파시키고 내 김말 테러 방송 완전 아작낸 다음에 그냥 씹똥통으로 만들어버렸어 내 방송을.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좀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볼까 해요. 되게 비싼 게 이게 하나의 거의 43,000원이야. 더 오늘 토마호크여도 좀 색다르게 좀 해볼까 해요. 버터 토마호크를 해볼까 합니다. 버터 토마호크 소고기. 야, 버터는 원래 스테이크 구울 때 들어간다. 그냥 대패삼겹이나 구워먹지. 아니 씨바 내가 먹고 싶다는데 왜 자꾸 지랄하세요 여러분들. 대패삼겹살 안 먹고 싶다고 나. 근데 팬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 뼈 안 들어가는 거 아니? 아 애초에 뼈가 들어가는 그 스테이크는 없어. 뼈까지 들어가는 스테이크라면 이거 가마솥을 가져와야지. 토마호크는 뼈채로 굽는 거라고? 아니 이거 뼈도 먹냐 너네? 아니 새끼들 나 병신 취급하네. 니네 뼈 드세요? 아니 나 살짝 토마호크 뼈를 먹는 사람 처음 봤네. 씨발 지랄하지 마세요. 원피스처럼 뼈 있는 채로 들고 먹어야지. 유튜버가 감히 다 뒤졌네. 아이 씨발 로마 루피가 그럼 뼈 있는 것까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이빨로 갈가 먹냐? 그걸 통째로 굽는 거라고 비응신아. 아니라고 비응신아. 이 새끼지 광대에 있는 뼈 필요 없다고. 씨발 야 개새끼야. 광대뼈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. 그냥 손잡이로 쓰는 거지. 손잡이를 어떻게 먹어? 진짜 이걸로 맞을래? 아니 진짜 나 열받네. 진짜 요리에 대해서 너네가 뭘 알아? 뭐 백종원님 프로 막 몇 번 이런 거 골목식당 이런 거 몇 번 봐놓고 지들이 백종원인 것처럼 얘기를 해. 짜증나게. 저는 그래도 많이 유튜브도 보고 TV 프로그램도 보고 골고루 습득한 사람이에요.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해요?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? 병신을 봤나? 아니 유튜브에 봤는데 내가 들어봐요. 오늘 요리할 거는 보고 안 해요. 보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. 나는 즉석으로 약간 습득하는 재능충이어서. 오빠 이래서 보토가 마지막이야? 조카님 만나려고 노리고 내 서방님 같은 자세로 나오면 지풍가. 조카요! 내가 무슨 하인이야? 나도 사람이야. 내가 왜 너네 비위를. 아니 물기를 안 닦아서 그런가? 아니 그걸 지금 말해주면 어떻게. 지금 바로 넣는다? 야 피가 너무 많이 있는데? 피 닦고 넣으라고? 나 피 닦을 게 없어 얘들아. 아니 물티슈는 안 되잖아. 뽕뽕뽕. 아 이거 야 이게 상추가 물기를 자기가 잘 흡수해서 이거 나쁘지 않아요. 알지 오히려 나 그쵸. 물티슈를 먼저 보여줘서 다행이다. 하지 말래. 예시 발장비 있잖아 병신아. 오 근데 나 이거 장갑이 없는데? 혹시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넌 재인아나? 아 이거 빵거야. 아 어차피 손잡이 부분 안 먹는다고. 더럽다고요? 네 주댕이로 들어가냐? 내 주댕이로 들어가지? 오 야 멋있겠다. 자 일단 먼저 1차로 이렇게 그냥 대충 굽고 그 다음에 버터를 이렇게 해가지고. 야 근데 여기 부분이 아니고 어떡하지? 그래서 뼈째로 넣어야 한다고 한 거잖아. 다 담갔어. 오케이 다 담갔어. 야 지렸다 존나 잘됐다 진짜로. 자 여기에다가 바로 버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튼 언제 면상마냥 존나 타고 속살은 재난 아랫살 마냥 생고기일 거든. 안에 생고기라고? 아 그래? 버터를 씻어서 넣으라고요? 아니 버터를 왜 쓰자고! 아니 이거 씨발 이거 가공돼서 나온 건데 이걸 왜 자꾸 씻어? 너 씨발 아가리 좀 닫아. 왜 자꾸 모르면서 버터 씻으면 없어져 새끼야. 너 비누냐 이거? 넌제야 돈 많이 벌어서 우리는 꼭 사서 먹어라. 100원씩만 쳐먹는데 100원씩 쳐받아가지고 얼마나 버는다고. 오! 좋아. 어머 너무 잘 됐는데? 야 존나 맛있어 보여. 넌제 정신 잃었네. 옛날엔 발을 고기 위에 얹어서 먹었는데. 그 누구야? 누구 방송이야? 그 턱형님 아니야? 자꾸 여러분들 타방송이나 헷갈려하지 마세요. 야! 이것도 해야 돼. 뭐 허니솔브? 뭐야 이거? 야 너무 맛있겠는데? 이거 다 익은 것 같은데 이거? 프라이팬 온도 어떤지 손으로 만져보면 그거. 아니 내가 무슨 원시인 새끼도 아니고 그렇게 무식하게 하겠습니까? 나도 씨발 머리가 있는 새끼인데. 일단 올려서 역대급이다 역대급. 야 원래 여기다가 뭐 해먹으면 맛있지 않나? 가니쉬가 뭐야? 이니쉬는 아는데 가니쉬는 뭐죠? 야 뭔가 잠깐만
왜 이렇게 적어 보이지? 냉탕 들어간 불알마냥 쪼그라드는 노크. 스테이크 소스인 줄 알았는데 토마호크를 쌈장이랑 처먹네 시발크. 아니 토마호크를 그러면 쌈장에다 처먹지 그럼 스테이크 소스에다 먹어? 에라이 저렴한 새끼야. 쌈장에다 먹는 게 국룰이야. 근데 야채는 씻어온 거냐? 농약 그대로 먹는 중이냐? 이거 신선도 100%인데 안 씻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넌 안 신선해서 샤워하냐? 아니 괜찮아 괜찮겠지? 진짜 개빡통 새끼 크크크. 그 와중에 죽을 거면 공기 쓰고 죽으세요 이 지랄. 데려와. 지금 뭐,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이야. 농약 발언으로 불안했는지 채소 하나도 안 처먹은 노크. 아니거든 먹을 수 있거든. 감사해요, 잘 있어요. 다시 만나요. 힘들어.